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하락장을 예상을 했는데요.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JYP 엔터를 관심 종목을 꼽았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정유주 주목하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는 한일 단조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웅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분위기 참 좋지가 않습니다. 네, 우선 뭐 오늘자 뭐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뭐 인플레이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을 확인을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확인이 거의 뭐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가시적인 신호가 어떤 등장의 전까지는 이 변동성 장세는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14일과 15일에 좀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 각각 50bp 에 대한 금리 인상이 지금 단행할 것으로 지금 혹시 그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2월달과 7월달 50bp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고 어떤 다른 별말이 없고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겠죠. 뭐 하지만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또 다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또 이 언급이 나오고 경로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도 만만치 않은 장세가 여름 내내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뭐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이겨낼 수 있는 만한 호재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적인 것보다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상하이 봉쇄 해제나 또 정책 지원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 공급망이나 또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열려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부분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호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 부분에 이길 수 있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뭐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높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제한될 수 있을 만한 요소라고도 좀 판단되고 있지만 하지만 이게 어떤 대세적인 상승 추세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낙폭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나마 작은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당분간은 뭐 중국 쪽 경제 지표 봐도 미국 쪽에서의 그런 경제 특히 물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 부분을 계속 좀 면밀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남은 악재는 어떻게 보면은 전수 유가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 OPEC 플러스가 지난 2일이었죠. 7일과 8일에 원유 생산을 기존보다 50% 증산한다라고 좀 얘기하긴 했지만 러시아 쪽에서 감산을 감내하기에는 좀 부족한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변수 부분도 체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오늘 새 정부가 6월 중순에 또 하반기 경제 정책 뭐 처음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이거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 업종과 기업들의 개별 모멘텀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서 그런 부분을 좀 찾으면서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했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 강화 행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FOMC 회의와 중국의 경제 지표도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이 2600
250을 조금 향해 가다가 다시 사실은 2600을 미끄러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지난달 이맘때에도 보면 FOMC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 한번 출렁였고요. 도리어 50BP 얘기가 나오고 나서 시장은 조금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표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물가가 높게 나왔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물가 높게 나오면 요즘에 이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죠. 물가 높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좀 더 세게 가는 거 아니냐. 이 최근에 뭐 이 얘기가 계속 나왔죠. 세계 은행에서 성장률 하향, 그리고 OECD, 그리고 20이 금리 인상, 그리고 이번에는 물가 지표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겪으면서 레파토리가 똑같이 나왔었는데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말까지도 지수는 사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렇지만 떨어지는데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난번 몇 달 전 생각을 해보면 바닥이 2650 정도였습니다. 지금 2600 정도로 좀 떨어졌죠. 50포인트 정도. 이게 좀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6월의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 75BP 사실은 6월에 올리기 만만치 않습니다. 75BP라는 수치가 50BP를 계속 듣고 있다가 75BP 얘기가 나오는 거지. 사실은 50BP 인상도 상당히 큰 이 금리 인상이거든요. 원래는 25BP씩 인상을 하던 걸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인상을 하는 게 50BP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25BP를 더한다. 25BP를 더한 75BP가 진행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낮은 상황이지만 그만큼 시장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당연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 1.5%에서 2% 정도의 하락. 그러니까 미국 시장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보면 방향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향에 대한 폭, 그러니까 상승, 미국이 상승한다 그래도 한국은 미국만큼 상승하기는 못하고요. 미국이 하락한다고 해도 한국은 미국만큼 하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 폭은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줄어들어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나스닥 3%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하락폭은 미국 시장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이젠 돌아와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 그런 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종목을 고르실 때는 그 가장 최근에는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오는 그런 일부 섹터들과 종목들. 최근에는 섹터들로 가는 거는 거의 정유주밖에 없고요. 그리고 종목들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아지는 그런 일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이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이거는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데요. 그런데 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가는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 네, 우선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말했던 제약테크 다시 한번 좀 관심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현재 뭐 제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추천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죠. 이 제약테크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그 수혜도 뭐 있는 상태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중국 쪽에서와 어떤 중국 쪽에서의 거래두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재개에 대한서 수혜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은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의 공연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엔터 업체들의 추가적인 수익이죠. 이 MD에 대한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온라인 티켓 수수료보다도 이 MD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 많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많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제이아이티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뭐 스트레이키즈, 뭐 니즈, 뭐 특히 니즈 같은 아레나에 대한 콘서트에 대한 부분에 횟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통한 MD 그리고 이 오프라인 티켓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가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모멘텀으로 좀 접근하면 제이아이티 엔터가 엔터
대체 타사 중에서도 가장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만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JYP 엔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